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가끔 힛박스 컨트롤러 리뷰 댓글 보니 이런 컨트롤러 리듬 게임에도 쓸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가끔 봤어요. 오늘은 그거는 한번 그냥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. 댓글에서 보통 D-Mac이라는 게임 언급되어요. 전 안타깝게도 그 게임 없어요. 하지만 Six Target이라는 게임이 있어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버튼의 키를 할당할 수 있어요. 요즘 컨트롤러들이 거의 다 그 GP2040 펌웨어 쓰고 있죠. 그 펌웨어는 키보드 모드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디바이스는 그냥 키보드로 바꿔요. 안타깝게는 전 리듬 게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런데도 여러분 만약에 저렴한 리듬 게임 컨트롤러 찾으시면 이런 힛박 같은 컨트롤러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이 컨트롤러는 독일에서 제작된 알펜마이스터 아웃박스라고 합니다. 참 저렴하고 좋아요. 지금 화면 위에 리뷰 링크를 떠 있을 거예요.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짧은 영상이지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